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우선 제목 보겠습니다. 대선 이후 투자 업종 종목입니다. 대선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하나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의 흐름이 이번 주의 흐름과 사뭇 다릅니다. 우선 지난주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미국 증시가 6.5%, 5.64%, 5.51%, 6.67%, 거기에 빅스는 폭등 38% 상승.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선이 있기 바로 전주에 정말 큰 폭의 폭락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걱정을 했던 게 이제부터는 대세 하락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 방송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건 정말 좋은 투자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려움이 생겼던 이유를 보시면 이렇게 나스닥이 고점, 고점,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 첫 번째 고점보다 낮았어요. 자, 그러면서 하락을 했고 21선까지 내려오는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지난주에는 했었던 거죠. 특히 불확실성이 대선으로 있었고 또 대선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게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더욱이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불복한다. 네,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대법원으로 갔었을 때의 예를 보고 그때 시장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정말 큰 폭의 하락장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셨던 겁니다. 또 지금도 아직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가 바로 미 대선 결과가 대법원으로 갔던 때입니다. 2000년도인데요. 이때가 고와 부시가 맞붙었었는데 워낙 플로리다 표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넘어갔고요. 결정이 날 때까지 약 한 달 반, 두 달간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에 30% 이상의 폭락장이 나타납니다. 또 전반적으로 이 반등이 있고 하락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때 9.11 사태도 있었죠. 어쨌든 정말로 2001년이 안 좋았던 해입니다. 대통령이 새로 들어왔는데 정말 안 좋은 해가 시작됐던 그런 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대통령의 결정이 나고 나서도 또 한 번의 큰 폭의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와 지금이 정반대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를 보시면 장이 이때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사실은 이게 거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폭락장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거품이라는 것은 이때가 증시가 60%나 증가를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이 전혀 펀디멘탈이 뒷받침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정말 기업 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주기였는데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물론 대법원으로 갔던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으나 어떻게 보면 펀디멘탈적인 이유가 더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듯 하고 나서 다시 급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좀 몇 프로 쉴 수도 있습니다. 아직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향후에 상승 추세를 다시 보일 거다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에 보듯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나스닥 지수가 가장 대표적인 닷컴 버블을 만들어냈던 지수인데 2000년 3월 정도가 꼭지였습니다. 자, 보시면 근데 나스닥의 ROE를 보시죠. 이게 97년 3월, 97년 9월, 그러니까 97년이 ROE가 고점이었어요. 23.25. 자, 그럼 98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6.85, 그죠? 99년에는 13.01. 그리고 2000년, 아까 붕괴가 되기 시작했던 12.04. 자, 보시죠. 1년, 2년, 3년, 연속으로 ROE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 더 폭락이 일어났었을 때는 10.16. 예, 4년. 다음에 9.59, 5년. 네, 5년 연속 이익이 감소.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는 60%나 주가가 폭등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 이때의 이 상승폭을 다 없애는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이런 모습이냐? 아니요. 정반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들 또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매일 하루에 뭐 5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큰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그 2000년도, 2001년도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이 세컨 웨이브라고 하죠. 2차 감염이 일어났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도 1917년부터 1919년 이때에 이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1차 웨이브가 여기 있었고, 그쵸? 2차 웨이브가 여기고, 3차 웨이브가 여기입니다. 근데 2차 웨이브가 시기가 비슷하죠. 겨울철이니까. 10월달, 그죠?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네. 12월까지입니다. 그죠? 자, 이때에 굉장히 치사율이 크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구간이 계속 전체적으로 이 구간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리세션, 침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은 요만큼밖에 안 빠집니다. 11%밖에 안 빠집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보시면 S&P 개념으로 고점 대비해서 9월달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빠졌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거의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비슷하죠? 이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 파란 선 보시면은 여기 이 경기가 회복이 되기 전부터 상승 시작해서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 확신이 들기 한 2, 3개월 전부터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1월에 있어요. 근데 내년 1월 달에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점점 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1월이 됐던 2월이 됐던 늦어도 3월에는 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경기 침체가 들어간 분기가 바로 올해 1, 4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로 계산을 했었을 때, 뭐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했었을 때 내년도 1, 4분기는 동기 대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분기보다도 한 달, 두 달, 3개월 전부터 상승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얼마나 상승을 했냐면 자그마치 51%나 급등을 합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에? 반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부터 앞으로 반년 동안에 경기 회복이 확실하다면 네, 얼마나 지수가 올라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펀디멘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치적 이슈, 코로나19 이슈 이런 부분들이 시장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펀디멘탈이 어떻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상승 여력이 어떻고를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의 값이 지금은 상당히 주식시장의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다우존스의 상승 여력이 17.2% 정도 나오고요. S&P 500이 12.4%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22.2%가 나오고 러셀 2000이 19.9%, 20%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스닥 100은 자그마치 37%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보고 있으면 뭐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증시가 앞으로 1년 동안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을 여력이 높다. 즉,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는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것은 ROE가 어떻고 PBR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걸 집어넣고 상승의 가능성을 재어보는 겁니다. 네, 이번에 여기는 유동성 지표로서 보는 건데 그거를 M1 나누기 시총, M2 나누기 시총으로 해서 과거 역대 고점과 비교를 하면서 상승 여력을 계산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가지고 있다? 네. 20% 이상의 상승폭을 유동성으로 계산했었을 때 과거 역사와 비교했을 때 남아있다로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펀디멘탈적인 차원의 상승 여력 그리고 또 유동성적인 차원에서의 상승 여력 이걸 보시면 지금 이 시장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 시기지 빨리 팔고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결국 모멘텀도 중요하죠.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모멘텀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스닥의 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면 그 모멘텀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반대적인 전략을 써야 되겠죠. 이익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 결국은 시장은 꺾인다. 부러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익이 계속 두 자릿수 상승을 나스닥이 보여주고 있으면 시장이 하락했다면 이거의 반대적인 전략, 즉 상승할 것이다에 베팅을 하는 게 맞죠. 마찬가지로 S&P 500이 이익이 빠졌다가 10%대 이상, 10%대 이상 두 자릿수의 상승을 앞으로 2년간 할 거다. 자, 이런데 여기다 대놓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경기 회복 부분에 있어서 다들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뭐 K자 회복, L자 경기 회복 못할 것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 증가율이 8%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대출 증가율이 8%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GDP가 계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회복할 것이다에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펀디멘탈이 사실 튼튼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권이 얼마나 튼튼하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 연체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미국 전체 은행계의 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시면 과거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 6%대, 7%대로 치솟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5%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전체고요. 더더욱이나 신용카드 쪽. 저소득층의 어떤 부채 비율이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가 위기였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듯 했으나 다시 꺾여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계 부채가 개인 신용 부채가 이렇게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금융위기가 닥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누가 당선이 되던 가장 매력이 있는 업종이 뭐냐 했을 때 두 개 업종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신재생에너지, 둘째가 5G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저께 바이든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19%, 30%, 12%, 7.4%, 9.73% 네, 어마무지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5G는 이게 중국계인데 뭐 3%, 12.5%, 그 다음에 밑으로 내면 이제 미국계 12.5% 이런 식의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 네, 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장주고 대표주일 경우에 그 상승폭은 어마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TEN이라는 태양광 ETF가 있어요. 자, 이 ETF가 지금까지 약 2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3월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99, 2000 이 1년 6개월 동안에 그때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 지금은 제가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신재생에너지와 5G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반도체와 바이오였는데 그 업종들의 상승폭이 자그마치 550%가 나왔다. 18개월 동안에 그런 상승이 나왔다. 즉 대장주는 지금 식지 않습니다. 계속 매출 증가가 높게 일어날수록 퀄컴이 30%대 매출 증가율과 70%대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주식을 지금 팔자 이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대표적인 업종 신재생에너지와 5G 투자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어제는 정말로 큰 폭의 대체 자산의 상승률도 나타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아시겠지만 금은 비트코인인데요. 보시면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다가 이제 완전히 확연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통화를 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대체 자산에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상승폭은 과거에 정말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승했지만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이 고점들을 깨고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체 자산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헤징 전략으로도 맞고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아까 5G 얘기했는데 종목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 번씩 계속 소개해 드렸었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면서 정말 12% 이상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퀄컴 그리고 그 외에 ETF, 5G 전반에 투자하는 ETF 한 개와 그리고 대만의 대표적인 웨이퍼 생산업체 한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퀄컴입니다. 이전까지 뭐 5G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기업 소개는 간략하게 이번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퀄컴 근무자들은 현재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국내 퀄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나 LG 대상으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뭐 세일즈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을 6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는 35% 이상 올랐고요. 저번 분기 대비해서는 33%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순이익을 1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76.2%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저번 분기 대비하고 봐서도 70%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작년 대비해서 뭐 3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뭐 5G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뭐 QCT 사업부, 퀄컴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제작 판매하는 QCT 사업 부분 매출액이 작년 동기에서 37%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번 올해와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 에 대한 예상을 퀄컴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스마트폰 5G 스마트폰 출하량을 1.8억 대에서 뭐 2억 3천만 대 정도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1년에 5G 예상 스마트폰 출하량을 뭐 4.5억 대에서 5.5억 대까지 유지를 하겠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뭐 5G향 매출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퀄컴 내부 적으로는 이번 대선 결과,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5G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5G 인프라 측면에서는 뭐 셀타워나 아니면 케이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장비나 5G 장비나 아니면 뭐 반도체, 기계 측면에서는 이미 5G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퀄컴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는 뭐 QCT 사업부가 전체 매출 비중 중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특허권, 라이선스 관련 사업부가 20% 수준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뭐 5G 모멘텀 그리고 이에 따른 뭐 반도체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또한 이에 따른 뭐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유지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안정적인 마진 그리고 비용적인 관리 면에서 퀄컴이 현재 상당히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잔존가치 모델상 퀄컴의 상승 여력은 현주가 대비 약 29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퀄컴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20년 예상 ROE가 100% 이상 넘게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 뭐 PR을 보시면 현재 뭐 20년 예상 PR이 19.6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한 12개월 선행 PR 같은 경우는 19배에서 21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평균 12개월 선행 PR이 약 뭐 20에서 22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점을 고려를 하면 현재 뭐 퀄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5G 수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에 따른 뭐 실적 성장 그리고 업계 1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퀄컴의 미래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ETF는 Defiance Next-Gen Connectivity ETF로 티커가 FIVG.US입니다. 아마 티커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다시피 FIVG ETF는 뭐 5G 밸류체인, 뭐 5G 관련 통신 장비, 리츠, 데이터센터 리츠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테마형 ETF이고요. 작년 3월에 5G 모멘텀이 시작이 되면서 새롭게 상장을 한 ETF입니다. 현재 뭐 운용 보수는 0.3% 수준이고요. 현재 총 운용 자금은 약 5억 7천만 달러 규모인데, 작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소개를 드릴 때 운용 규모가 약 1억 8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를 하면 현재 뭐 5G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되면서 운용 규모 또한 이에 따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5G 산업의 전반적인 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던 시기인 작년 4월이죠. 미국은 뭐 5G 이니셔티브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대규모 주파수 확보 그리고 네트워크 규제 완화, 5G 펀드 조성 계획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이 확실시 될 경우 뭐 5G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앞서 퀄컴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 뭐 셀타워 아니면 뭐 케이블, 랜선 같은 인프라 투자 쪽은 조금 투자가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5G 관련 반도체나 아니면 장비 수요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도 뭐 5G 통신망 인프라 확장에 현재 주력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강조를 드릴 부분이 없는 게 뭐 5G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고려를 한다면 F5G ETF 또한 현재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되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5G ETF의 섹터별 구성 비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5G 관련 산업들인 반도체, 정보통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와 같은 리츠, 컴퓨터, 전자제품,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ETF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보시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퀄컴이 역시 5G 관련 수혜주답게 6.8%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뭐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스카이웍스 솔루션 등 다양한 기업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메리칸 타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종목은 총 78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잔존가치 모델상 F5G ETF의 상승 여력은 현주가 대비 약 51%의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뭐 5G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임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가 계속해서 뒷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F5G ETF의 매력도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이때까지 대만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ETF를 포함해서 총 16개의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 17번째 종목은 글로벌 웨이퍼라고 대만을 대표하는 웨이퍼 생산 업체입니다. 한국명으로는 뭐 환추칭 위안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이고요. 티커가 6488이고 국가 코드가 TT입니다. 대만 대표 반도체 웨이퍼 기업으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반도체 사진 같은 것을 보시면 동그란 판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주로 실리콘이나 갈륨 등의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웨이퍼가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고요. 뭐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조금은 들여보셨다면 웨이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시리라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웨이퍼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웨이퍼는 9개 국가에 총 16개의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회사인 뭐 MKC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천안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가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웨이퍼를 미리미리 주문을 해서 쌓아놓는 선제적 축적을 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올 하반기 실적 우려가 상존을 했었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주문이 상당히 많이 몰렸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확인해 봤 3분기 예상 매출액이 4.9억 달러로 2분기 대비해서 5%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4분기 예상 매출액 또한 현재 5.1억 달러로 3분기 예상 실적 대비해서 4%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이 상반기 대비 성장할 것이라고 현재 전망되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미국 대선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 현재 4차 산업 그리고 특히 IoT 그리고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모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인 산업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한 투자 모멘텀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당연히 반도체 수요 증가 또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글로벌 웨이퍼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웨이퍼를 생산하는 반도체 칩 제조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90%로 주력 사업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말레이시아나 기타 동남아 지역에 공장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면서 현재 실적에 대해 실적이 조금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뭐 동남아 지역이나 아니요 특히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생산이 현재 재개되면서 내년부터는 계속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웨이퍼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분석해봤더니 현주가 대비 약 100%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 ROE가 29.2%로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고 현재 PER이 약 14.6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이 20에서 22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뭐 다른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들보다 현재 글로벌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IoT,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이 이번 뭐 대선 결과에 전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임에 틀림없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번 3분기에 실적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던 5G 관련 대장주죠 퀄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외에 5G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인 FIVG ETF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만 종목 시리즈죠 17번째 종목인 글로벌 웨이퍼 생산 기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